여러분 어떤 의미로 여기 오셨는지 제가 아까 중간에 잠깐 듣긴 했는데요. 어쨌든 선착순이든 선택을 받았든 어쨌든 여러분 여기 선택돼서 오셨잖아요. 서울대 학교에 오니까 좋아요? 싫어요? 너무 좋죠? 예. 그리고 사람의 인생은 만남으로 되게 결정되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분들이 나중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할 때 심사위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만약 이공계에 계속 계신다면 어느 순간 불현듯 만날 수가 있어요. 제가 연구재단이나 뭐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위원도 여기 교수님들 다 그러시겠지 평가위원을 하다 보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만났던 애가 대통령 과학장 학생의 마지막 파이널 면접에 올라와 저를 만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만남은 되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질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두렵고 떨리지만 그리고 감히 또 교수님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쉬는 시간에 또 사이에 끝날 때 잠깐 교수님께 찾아가 저는 어디 누군데요? 저는 뭐에 관심이 있고요. 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같이 인사 꼭 하세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세요. 그렇게 용자만이 자기 성취를 이룰 수 있어요. 그게 적극적으로.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 강의하는 동안에 질문이 있으면 그냥 제 말을 끊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좋아요. 오늘 여러분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저를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지위에 올라서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저는 크리스찬인데 목사님하고 목사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목사와 이제 목자와 양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닌 분들은 다 그냥 신도예요. 제가 연세대 의과대학에도 잠깐 있었는데 거기에는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데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의사와 환자로 나뉘거든요. 저 같은 교육자들은 뭐로 나뉠까요? 가르치는 사람과? 예, 가르침을 받는 사람으로 나뉘죠. 그리고 이분법적 사고가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자기 직업관에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다양성이에요. 그런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고 다양성. 그래서 만나도 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여러 친구들과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는 게 생존에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억수로 유리해요. 오늘 그런 놀라운 자리를 여러분은 오신 거예요. 조용히 혼자 있다 가지 마시고 옆에 친구들이 나중에 누가 될지 몰라요. 옆에 과기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저 뒤에 사람 국무총리가 될 수도 있고 저 옆에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노벨상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있다 가지 마시고 꼭 옆에 분들하고 얘기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선생님들과 찾아뵙고 그렇게 하려고 오늘 온 거예요. 알았죠? 선생님은 사대에 있어요.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기르는 일을 하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또래 아이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선생님은 여러분 고등학생들입니까? 네. 비상출판사에서 나오는 생명과학책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능 출제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여러분이 푸는 많은 시험 문제 중에 언어 영역과 생명과학 문제 중에 개통수나 진화 나오는 거는 한 반은 제가 출제한 거예요. 예. 네.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 가면 어떤 방식으로든 수능이든 고등학교의 수업 시간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저를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박수를 치라 그랬냐면 저를 만난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것과 더불어서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과 그리고 여기 같이 하게 된 영광스러운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실래요? 네. 좋아요. 이건 이제 자랑질하려고 넣는 거니까 빨리 지나갈게요. 옛날에 2012년인가요?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의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빼자.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한번 있었어요.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네이처하고 사이언스 막 그 뭐 앞에 뉴스 앤 뷰스나 뭐 이런데 한국 과학자들 창조론자들에게 굴복하나 surrender라는 말을 써가지고 국가적으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한림원하고 저기 옆에 바로 옆에는 이제 그 이옥은 저고요. 저 옆에는 공룡 박사님이시고 아마 지금 서울대 지구 시스템 과학분과 공학부에 계시는 교수님이신데 당시에는 어디 과학관인가 어디 박물관에 계셨던 공룡 박사님이신데요. 그래서 이렇게 팀을 꾸려가지고 거기에 대응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적절하게 이제 제가 기조발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넘어가긴 했는데요.
이건 이제 중학생들 인터내셔널 주니어 사이언스 올림피아드라 그래서 전 세계 중학생 과학자 천재들 모아가지고 하는 올림피아드 대회가 있어요. 그 대회 한국 조직위원장도 했었고 또 그리고 아시아 지역 대표도 했었죠. 예, 넘어갈게요. 독도의 생물 다양성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어요. 꼭 사서 보세요. 예. 최근에 나온 거고요. 논문도 나왔고요. 이게 비상출판사 교과서에 예, 있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앞에 제 자랑질을 잠깐 했고요. 이제 진화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마지막 그때 잠깐 절지동물을 넣을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PPT를 절지동물로 했다가 거기에는 벌거지도 나오고 온갖 징그러운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대폭 슬라이드를 틀어내고 앞쪽에 진화에 관한 일반 논의나 얘기를 조금 하고요. 뒤쪽에 전체에서 한 4분의 1 정도만 절지동물 이야기로 제가 급거 바꿨어요. 누굴까요, 이 사람? 그렇죠. 찰스 다윈 할아버지예요. 1809년에 태어나서 1882년에 돌아가셨죠. 목이 긴 기린도 나오고요. 저 뒤에 배는 뭘까요? 비그로예요. 비그로. 찰스 다윈이 갈라파고스 제도를 돌아다녔던 비그로. 이 찰스 다윈은 짧게만 말씀드리면 위대한 진화론의 아버지니까요. 오늘날 생명과학의 틀을 바꾼 분이에요. 꼭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찰스 다윈은 1809년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의사였어요. 아까 의사와 환자로 보는 그쪽 사람이었고요.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대대로 의사 선생님이어서 청와대에 요즘으로 치면 옛날로 치면 허준이 어의였어요. 어의. 당시에 굉장히 돈이 많았고 귀족 집안이었죠. 귀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 가서 4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신학대학을 중간에 의대도 들어갔다가 때려치고 나와서 이제 4년 동안 캠브리지 신학대학을 졸업하죠. 12로 해서 10등으로 졸업을 했는데요. 반의 학생이 10명이었는지 20명이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나와 있어요. 위인전에. 이때 누구를 만나냐면 헨슬로우 교수라고 하는 만남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그렇죠. 찰스 다윈이 누구를 만났냐면 신학대학에 가서 헨슬로우 교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분은 당시에는 뭐 밝혀진 게 많이 없어서 가능했겠죠. 신학자이자 식물학자이자 박물학자이자 무슨 학자이자 한 학자가 한 10개 되는 헨슬로우 박사를 만났어요. 그 사람 따라서 맨날 들로산으로 채집을 하러 다녔죠. 4년 동안 우리로 치면 청바지 다 떨어질 정도로 헤집고 다니면서 성경은 안 읽고 생물 채집들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년 졸업하고 어디 전도사로 가야 되는데 요즘으로 치면은 이 헨슬로우 교수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피츠로이 함장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피츠로이는 해사 출신이에요. 해가 지지 않는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해군 유명하죠? 그 해사를 들어가서 초엘리트 장교였어요. 우리 친구만 한 소령쯤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별 두 개 세 개까지 승진하는 초고속 승진하는 뭐 놀라운 정말 천재적인 학자 함장이었어요. 빅토리아 여왕이 그 사람에게 지명을 해서 네가 가서 새로운 개척지와 해도를 개척해라. 그래서 이제 비그로라고 하는 함을 주고 거기에 함장으로 임명해가지고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하고 새로운 해도를 열기 위해서 가죠. 그때 영국은요 이 계급 제도가 있어서요 갑판원들이나 기관사 같은 하급적인 사람들하고 선장이 감히 맞상을 하지 않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혼자 심심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계급은 높지만 혼자 밥 먹으면 그게 왕따지 그게 무슨 귀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귀족 틱한 사람 하나를 태워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같이 왕따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헨슬로우 교수가 자기 친구인데 너무 좋잖아요. 첫째 어떤 면이 좋아요? 신학대학 교수니까 예배 드려줄 수도 있고 그렇죠? 주일마다.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은 박물학자이자 무슨 학자니까 배울 것도 많을 거고 그 친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중간중간 정박하면 또 그 정박할 때마다 또 그 마을에 뭐 풍토병이 있을 수도 있고 뭣도 있을 수 있는 얘가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하고 아는 게 많은 사람이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았어요. 헨슬로우 교수에게 편지했죠. 같이 가자고. 근데 헨슬로우 교수가 가기 싫었어요. 누가 원영어선 타고 5년 동안 가고 싶겠어요. 비그로 타고. 정중하게 거절하면 산 사람을 추천했는데 그게 바로 찰스 다윈이에요. 집에서 놀고 있는 찰스 다윈이 대신 가게 되죠. 그 뒤에 얘기는 유인전에 이제 나중에 읽어보세요.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안에서 갈라파고스 제도를 돌고 그리고 진화론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고 핀치의 부리를 보게 되고 뭐 땅거북이를 보게 되고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진화론의 일반론을 만들어내게 되죠. 근데 마지막에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요. 피츠로이 함장은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진화론이 당시 중세 시대에 1859년에 종의 기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상당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죠.
그 당시에 피치오 함장은 신앙적 괴로움이 있었어요. 내가 저 악마의 학문인 진화론에 그 수괴인 찰스 다윈이 빅으로 항해를 하는데 내가 그 배를 몰고 갔다 온 거예요. 자기는 악마의 도구로 쓰인 거예요. 피츠로이 함장이 중장일 때 자기 머리에 총을 쏴서 자살한 거예요. 비극적인 역사가 그 안에 있어요. 그게 바로 저 뒤에 있는 빅으로예요. 저 함장이 누구라고요? 피츠로이예요. 네. 다 아는 얘기인가요? 재미있었어요? 예, 네, 좋아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이분이 찰스 다윈이에요. 자연선택과 적자생존이라는 말은 제가 이따 가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넘어갈게요. 졸리니까. 이 영상은요. 경북대학교 학생 2,500명에게 보여줬을 때 단 한 명도 찾지 못한 놀라운 영상이에요. 지금부터 이 영상을 틀 텐데요. 13초짜리 정말 짧은 영상이에요. 여러분은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가 억수로 변해요. 그러니까 먼지 두 개가 세 개 되거나 누리끼끼 한 게 노랗게 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없었던 물체가 새로 생겨요. 찾아볼 수 있겠어요? 전체 퍼센트로 따지면 조금 과장해서 한 10% 정도가 변해요. 없던 물체가 생깁니다. 됐다 크게. 경북대 학생 2,500명이 찾지 못했어요. 한 명도. 찾을 수 있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똑똑하잖아요. 자, 이제 틀어볼게요. 13초짜리 열나 짧은 영상입니다. 자, 지금부터 틀어볼게요.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하면서 찾기를 바랄까요? 못 찾기를 바랄까요? 그렇죠. 못 찾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진화의 신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뭔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위대함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경북대학교 학생 2,500명이 못 찾았는데 갑자기 내 눈에 보여요. 그러면 남녀노소 지위 구하를 막론하고 뜨거운 게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오죠. 그래서 뭐가 변한다고 소리를 지르면 다 알게 되겠죠. 그럼 선생님은 억수로 기분이 좋을까요? 왕 짜증이 날까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닫으세요. 아시겠죠? 막 뜨거운 게 올라와도 참으세요. 제가 찾으신 분 손 들으라고 할 테니까 그때 손 드시면 돼요? 손 들면서 답을 얘기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또 말하지 말라니까 손가락을 들어서 변한다고 하는 사람 손가락 잘려요. 자, 시작합니다. 이 사단 어디가 엄청나게 변한다. 이거 더 재밌어요. 잘 보세요. 이거는 진짜 희한해요. 뭐 있는 것 같은데? 어? 아시는 분도 계셨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손가락 잘려. 손가락 잘려요. 정답 공개합니다. 손가락. 얘기할라 캐. 자, 자, 찾으신 분 조용히 손 들어보세요. 확실히 모르는 건 아니에요. 억수로 변해. 찾았어요? 예, 좋아요. 갸우뚱? 아니에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경북대학교 학생 2,500명이 찾지 못한 영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이 사단 어디가? 억수로 많이 변해. 잘 보세요. 이거는 진짜 희한해요. 뭐 있는 것 같은데? 어? 자, 시간 관계상 정답 공개할게요. 보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왼쪽은 원래 있었던 영상이고요. 오른쪽은 시간이 가면서 변하는 그림입니다. 두 개의 영상 사이의 차이가 곧 변한 부분이겠죠. 어딘지 찾아보세요. 이제 보이십니까? 모르겠어요. 큰 바위덩어리가 생기는데 알아차리지 못하다니. 자, 이게 원래 영상이고요. 이게 13초 동안 변한 후의 영상입니다. 앞에 바위가 쭉 생긴 거 보이세요? 네, 놀랍죠? 안 믿겨지죠? 아까 찾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우와, 이렇게나 많이 찾았어요. 대단해요.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원래 영상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사단 어디가?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더 재밌어요. 다리가 쭉 생깁니다. 이거는 진짜 희한해요. 뭐 있는 것 같은데? 어? 아시는 분도 계셨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재미없었어요? 재밌었어요? 아까 찾은 거 맞아 틀려? 맞아요. 이름이 뭐니? 저 김인교라고. 인교. 인교가 찾은 게 맞았냐? 아까 처음에 찾은 게? 잘했어. 자, 두 번, 이게 눈뜬 봉사 시리즈 1탄인데요. 2탄도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말까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려고 하는데. 보여드릴까요? 좋아요.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에 의해서 보여드릴게요.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자. 근데 이제 다음 영상은 워낙에 TV에서 많이 방영이 돼서 몇몇 친구들은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비밀을 지켜주세요. 선생님 강의를 도와줄 거예요? 고마워요. 여러분 착하니까 넘어가 볼게요. 예. 아, 그래도 비밀을 지켜주세요.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몇 분 보셨어요? 예, 못 본 분들이 한 7, 80% 되니까, 쉬! 알았죠? 자, 좋아요. 좀 빨리 얘기할게요. 여기에는 사람이 몇 명이 나오나요? 여섯 명이 나오죠. 하얀색 옷을 입은 세 사람이 있고요. 까만색 옷을 입은 세 사람이 있어요. 하얀색 옷을 입은 세 사람은 자기들만의 농구공을 가지고 패스하고요. 까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농구공을 가지고 패스해요. 농구공 두 개가 출연하죠.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은 너무 간단해요.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과연 몇 번이나 농구공을 패스하는지 세는 거예요. 심플하죠? 무슨 색깔 옷? 하얀색 옷. 일일이 다 물어볼 거예요. 근데 다 틀릴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패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열나 천천히 몇 번 하지도 않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세봅니다. 중간에 영어가 나오는데 개무시하면 돼요. 자, 무슨 색깔을 세라고요? 예, 선생님은 틀리길 바랄까요? 맞길 바랄까요? 당근 틀리길 바래요. 그런데 그걸 어떤 한 사람이 소리를 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다 똑같아지겠죠. 그럼 선생님은 짜증날까요? 억수로 기분이 좋을까요? 짜증이 날 거예요. 입을 다물고요. 중간에 응, 이, 아 뭐 이런 신음소리도 내지 마세요. 조용히. 조용히 지금부터 영상을 봅니다. 자, 시작할게요. 무슨 색깔 옷? 예. 여러분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This is a test of selective attention. Count how many times. 자,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과연 몇 번이나 농공을 패스했을까요? 시작. 아? How many passes did you count? 몇 번일까요? 우리 친구 몇 번? 15번. 우리 친구 몇 번? 14번. 좋아요. 16번. 15, 14, 16번. 그렇죠? 세 사람이 다 다르죠? 참 신기해요. 몇 번? 15번. 16번. 우리 친구? 15? 못 셌어? 오케이. 그 다음에? 15? 16? 15? 17? 좋아요? 15? 15? 16? 예, 뒤에도 물어보고 싶지만 13에서 17까지 나왔어요.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미안해요. 약속을 못 지켜서. 자, 몇 번일까요? 몇 번? 15번 맞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대단해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줄도 알아야 돼요. 박수를 좀 더 크게 쳐볼래요? 너무 잘했어요. 고릴라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이 고릴라 한 30% 정도 보는데요. 예전에 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보셨을 거고요. 우리 형 교수님 고릴라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자, 고릴라 보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신 교수님 고릴라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셨어요? 김 교수님? 못 보셨습니까? 자, 못 보신 두 교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보신 분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못 본 우리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알려주세요. 이 고릴라는 개미만큼 작았나요? 사람만큼 컸나요? 그렇죠. 이 고릴라가 무대 구석에 있다 나갔나요? 중앙으로 걸어 나왔나요? 중앙으로 걸어 나와서 그냥 지나쳐 갔나요? 한가운데 앞에 맨 앞에 서서 뭔가를 했나요? 독일 고릴라 특유의 춤을 한참을 추다가 매우 여유 있게 걸어 들어갔나요? 열나 빨리 들어갔나요? 매우 여유 있게 걸어 들어갔어요. 자, 고릴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그 영상 그대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리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This is a test of selective attention. Count how many times the players wearing white pass the basketball. 아까 그 영상 그대로예요. 예, 맥락은 없지만 고릴라한테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이 귀한 시간에 전국 팔도에서 오셨는데 이 고릴라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영상에는 놀라운 성공의 비밀이 하나 들어있고요.
생물 다양성의 비밀이 요 안에 들어있어요. 선생님이 분명히 무얼 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공은 어떤 색깔? 그렇죠. 하얀색을 새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어떻게 패스를 해요? 흰색과 까만색이 교차해 가면서 농구공을 패스하죠. 까만색 새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하얀색, 그리고 맞춰보리라고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리고 여기 다 똑똑한 사람들, 멋진 우리 너무나 선남선녀들이 모였는데 틀리면 쪽팔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다 했잖아요. 또 그렇죠? 긴장하고 샜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까만색과 하얀색이 섞이면서 패스를 하니까 까만색이 경상도 말로 걸거쳐요? 안 걸거쳐요? 걸거친단 말 모르죠. 표준말로 할게요. 뭐라고 해야 되죠?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신경이 쓰이죠. 신경이 자꾸 쓰이니까 대뇌에서는 명령을 합니다. 우리 중추신경계에서 까만색을 머릿속에서 뭐하라고요? 지워버리라고. 어떤 시간이 지나서 온전히 몰입을 하게 되면요, 내뇌는 뭐만 보여요? 하얀색만 보여요. 고릴라가 무슨 색깔 옷 입고 왔어요? 그렇죠. 근데 몰입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몰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릴라가 막 나왔어요? 영상이 좀 진행된 다음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몰입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온전히 하얀색이 몰입이 됐을 때쯤 까만색 옷을 입은 고릴라가 출현했죠. 하얀색이 온전히 몰입하면 까만색 옷을 입은 고릴라 300마리가 나와서 3분 동안 쌈바춤을 추고 들어가도 한 마리도 못 봅니다. 이걸 보고 selective attention이라 하고 선택적 집중이라 그래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좋은 몰입의 특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것도 바로 이 selective attention 때문이에요. 자, 이 앞에 영상에서 바위돌 찾은 영상 보세요. 이 바위돌 영상은요. 자, selective attention 개념을 여러분이 배웠으니까 어디가 눈에 확 띄어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4차원 사이코가 아니고서는 이 영상을 딱 보자마자 뭐에? 그렇지. 여기에 딱 눈이 가도록 만들어, 나머지는 약간 파스텔 톤으로 색을 딱 죽여놨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뭐만 보라고? 쟤만 열라 보라고. 그럼 필이 빡 꽂혔죠. 근데 선생님이 경북대 학생 2,500명이 못 찾았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가슴에 뜨거운 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경쟁 심리가 올라오면서 내가 2,500명을 뚫고 반드시 내가 찾아내리라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 네. 그래서 눈을 굴려요, 안 굴려요? 당근 눈을 굴리죠. 여러분 눈동자예요. 빨간색으로 왔다가 불안하죠. 필은 꽂혔지만 딴 데가 변할 것 같아요. 왠지 불안함이 엄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동자를 굴렸죠. 바위돌 변하는 데도 갔어요. 근데 계속 머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까 여기 신경 쓰여요. 갔어요? 신경 써요. 돌아요? 신경 써요. 눈을 열라 굴렸지만 거의 대부분 13초 중에 거의 대부분을 저 빨간색 옷을 입어서 처음부터 필이 확 꽂혔던 그 인근에 시선이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이 본능에 거슬러서 최대한 많이 본 게 어디까지냐면 저 뒤에 그 처마 밑 곡괭이 자루 끝, 여기 신발, 여기 자전거 바퀴살, 요 원절이 어디. 이게 여러분이 본능에 거슬러서 셀렉티브 어텐션의 성향에 거슬러서 최대한 맥시멈 확장한 게 저 정도의 서클 내부예요. 거기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서서히 변했어요? 팍팍 변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변화를 알려면 긴 시간을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저기에 필이 꽂힌 인간이 여기에 오랫동안 3초, 4초를 머무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근 없죠.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 인생에도? 이렇게 작은 소리 가지고는 안 돼. 내 인생에도? 아니야. 내 인생에도? 아니야. 내 인생에도? 아니야. 내 인생에도? 아니야. 내 인생에도? 내가 보지 못한? 바윗돌이? 점점 다시 시작하는 수가 있어. 바윗돌이? 고릴라가? 있다 없다? 선생님이 찾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눈을 뜨고도 찾았어요? 못 찾았어? 찾은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이 못 찾았죠.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본 것이 다라고. 그리고 내가 인지한 것이 다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인간은요, 많아봐야 80억 명 조금 넘었어요. 전 세계에.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요? 사람만 보이죠. 근데 실제로 지구상에 있는 생물 다양성을 보면요. 모래 한 줌에, 흙 한 줌에도 우리 인류의 수보다 더 많은 수의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인지해요? 인지하지 않아요? 인지하지 않아요. 언제 인지해요? 그놈이 나한테 해를 줄 때. 그리고 그놈이 나한테 돈을 줄 때. 그때만 인지해요. 내 필요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많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많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진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절지동물의 진화를 얘기하는데 먼저 진화를 말씀드리는데 진화를 이해하는 데 가장 어려운 일은요. 제가 살면 몇 년을 살 수 있을까요? 많아봤자 100년?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야. 저 꿈은 150년을 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제 제자한테 야 나는 벽에 똥칠하더라도 150년을 꼭 살아내고야 말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랑하는 제자가 아, 교수님이 치매 걸리셔서 벽에 똥칠을 하면 제가 그 똥을 다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제자야. 넌 내 진정한 제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났는데 기분이 억수로 갑자기 나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걔하고 저하고 7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럼 제가 150살이면 걔는 몇 살이에요? 143세거나 이미 죽고 없어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갑자기 기분이 안, 처음에 기분이 억수로 좋았는데 갑자기 그 진정성이 의심이 돼가지고 등짝을 탁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내 등에 똥이나 바르지 마 그러고 만 적이 있는데요. 인간은 정말 오래 살아도 100세를 넘기가 어렵고요. 90세만 넘어도 호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100세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이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생물의 진화는 100년도, 1000년도, 만년도, 10만년도, 100만년도, 1000만년도, 1억년도 아니에요. 10억 년도 아니에요. 20억 년도 아니에요. 30억 년도 아니에요. 그래서 40억 년에 가까운 39억 년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0년밖에, 똥칠해도 100년밖에 못 사는 인간이 39억 년 동안의 생물의 진화 역사를 이해하려면 그 거대한 타임 스케일의 허들을 넘어야 되지 않겠어요? 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소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는 진화가 사실이 아닌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부족함 때문이에요. 한계성 때문이죠. 그래서 진화를 공부하다 보면 겸손해져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겸손해져요. 자, 좀 빨리 진행할게요. 자, 보세요. 너무나 예쁜 놈들이 나왔죠? 태초에 바다가 있었어요. 생물은 바다에서 출현했다고 알려져 있죠. 박테리아가 출현했어요. 39억 년 전의 일이에요. 이분법으로 나누고 나누고 열라 나눠서 드디어 무척수동물이 출현했어요. 무척수동물이 출현한 바다에 얼마나 있다가 척수동물의 기원이 되는 피카이아라고 하는 물고기가 출현하죠. 그 물고기는 바닷속을 살다가 아, 이 바다가 너무 좁아 육상으로 갈 거야 그리고 걸어 나왔어요. 양서류의 출현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쥐라기의 시대가 열려요. 엄청난 공룡의 시대죠. 이때는 포유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존재였어요. 그러다가 운석이 떨어지고 엄청난 지구상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드디어 포유류가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죠. 공룡이 사라진 그 중간에 새로운 창조가 열린 거예요. 너무 좋아.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숲을 점령하죠. 숲에 있다가 아 숲이 너무 싫어요. 평원으로 일부가 나왔어요. 일부는 평원에 있다가 다시 숲으로 들어간 놈도 있어요. 그다음에 평원을 지나서 고대, 중세, 근대, 오늘날 현대에 이르게 되죠. 우유가 들어갔다가 이제가 심술 과정이 했어요. 방금 이걸 보면 이게 지구상 우리나라에 있는 꽤 많은 생물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일반 대중들이 알고 있는 진화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진화학자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사실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이걸 사실로 알고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진화에 관련된 영상은 놀랍게도 교회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목적으로? 진화학의 허구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영상을 보면 마치 진화론을 다룬 것 같지만 이 영상은 창조론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영상을 보면 어떤 느낌이 확 들어요? 마치 파이널 프로덕트인 매우 지고지순한 최고의 지위에 있는 그 이상의 더 놀라운 어드밴스 된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없는 파이널 프로덕트를 향해서 처음 박테리아에서부터 39억 년을 열라 열심히 달려가지고 마지막 도착한 게 어디예요? 사람이죠. 사람은 그 자연의 사닥다리 맨 위에 제우스 신 바로 밑에 있는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이건 지극히 진화론적이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선생님 말씀이 어떤 건지? 마치 하나의 선상으로 진화가 일어나면서
파이널 프로덕트인 지구지순환, 완전체인 신이 만든 흙으로비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만든 아담과 하와처럼 너무나 완벽하고 지고지순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박테리아에서부터 사람까지 열라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화론이 얘기하는 건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진화론이 얘기하는 건요, 보이는 생물이나 보이지 않는 생물이나 모두 다 존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요, 수십억 년의 세월 동안 생존 투쟁에서 이겨온 놈들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은 오랫동안 모기 연구를 했어요. 특히 연세대 의과대학에서 모기 연구를 하는 동안 선생님 저를 늘 지도 교수님께서 38선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때 말라리아가 우리나라에 막 급격하게 퍼질 때여가지고 보건당국에서 아주 심각하게 그 주변에 그 학자들을 막 서울대, 연대, 막 의과대학 모든 교수님들 모셔다가 정말 진지하게 논의할 때예요. 저희 교수님이 모기 전문가셨는데요. 저를 데리고 38선에 늘 가셔가지고 항상 저를 팬티만 입고 앉아 있으라고 하셨어요. 한 여름날 저녁이에요. 그리고는 저는 요즘 저 같으면 친절하니까 설명을 할 텐데 이분은 설명을 안 해요. 옷을 벗어라. 네. 팬티는 벗지 마. 네. 자리에 앉아. 네. 지금부터 3시간 동안 움직이지 마. 네. 그러고 이제 앉아 있었어요. 이 실험의 목적이 뭐냐. 3년 동안 여름마다 6, 7, 8월이 되면 늘 그 실험을 했는데요. 8시에서 8시 반, 8시 반에서 9시, 9시에서 저녁, 9시에서 9시 반, 9시 반에서 10시, 30분 간격으로 어떤 종류의 모기가 인체를 공격하는지를 조사하는 실험이었어요. 저를 뭐로 던졌냐면 모기에 먹이로 던져주고 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8시에서 8시 반까지 잡은 모기를 한쪽 통에다 놓고 8시 반에서 9시까지 잡은 모기를 한쪽 통에다 놔서 실험실로 가져와서 모기를 분류를 해가지고 어떤 종류의 모기가 특히 말라리아 매개 모기는 주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공격적으로 활동을 하는지를 저를 통해서 확인하셨어요. 사제지간에 정이 생기기 참 어려운 구조라고 볼 수 있죠. 3년 내내 했어요. 그런데 걔를 이제 잡아가지고 실험실에 오잖아요. 그러면 막 안 잡히려고 얘가 난리를 쳐가지고 모기 여기 뭐 이렇게 플런지라고 이렇게 뭐죠 레이스처럼 생긴 모기 날개에 막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는데 얘가 막 안 잡히려고 퍼덕이다 보면 좀 손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손상이 되죠. 그래서 예쁜 샘플을 찍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완벽하게 동정하기에 좋은 모기의 샘플을 찍기 위해서는 알을 놓게 해서 거기에 나오는 새끼를 찍는 게 가장 인상적이에요. 이상적이에요. 그러면 얘는 알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의 피를 먹어야 돼요. 근데 말라리아 매개모기는요, 억수로 입맛이 까다로워요. 여기 웽 하고 다니는 진모기는 아무거나 먹습니다. 주면 압사합니다. 그리고 잘 먹어요. 근데 입맛이 까다로워요. 말라리아 매개모기는 토끼 죽어버려요. 그럼 팬티 입고 다시 올라가야 돼요. 돼지 안 먹어요. 죽어버려요. 오히려 다시 또 팬티 입고 올라가야 돼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얘는 어떤 동물 기호성이냐면 대형 동물 기호성이에요. 대따 큰 놈만 먹어요. 사람이나 소쯤 돼. 얘는 우사에 가 있어요. 돈사에는 없어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소를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리고 어떤 축산업자가 당신 소 좀 빌려주면 제가 피 좀 빨리고 그리고 갖다 드릴게 하면 누가 빌려주겠어요? 그리고 그 어떻게 데리고 와요? 소를 거기까지. 신촌에. 뉴스 나겠죠. 돈 안 들고 가장 간편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저를 던지는 거죠. 그래 3천 마리쯤 케이지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손을 들어가지고 이 손을 쫙 넣어주죠. 그러면 제 정맥이 어디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전기줄에 매달린 참새 라인 보신 적 있어요? 네. 그 정맥을 따라서 모든 모기들이 3천 마리가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을 떠나서 밤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트라우마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근 생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100마리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종이컵에다 놓고 위에 망사를 씌워서 노란 고무줄로 막은 다음에 주둥이는 이렇게, 이게 그 망사 사이로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 팔을 이렇게 딱 덮어주면요. 이제 가장 부드러운 곳, 잘 먹을 수 있는 곳, 정맥이 많은 곳 힘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빨아먹을 수 있겠죠. 내가 까다로워요. 밝으면 또 안 먹고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습도가 안 맞으면 또 죽어버려요. 그래서 수건 두 개 두꺼운 수건을 물을 적셔가지고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꽉꽉 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덮어주면 암실 효과도 있고 적절한 습도 유지도 되죠. 그 다음에 모차르트 음악을 틀어놓고 한동안 잘 가만히 있으면 얘가 배가 불뚝하고 올라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케이지에 옮겨서 밑에다가 물 접시를 갖다 놓으면 며칠 있다가 빨갛고 하얗고 등딱지에 붓고 이렇게 소화가 된 다음에 얼마나 있다 알을 낳죠. 한 마리가 되게 150에서 200개의 알을 낳아요.
그러면 아름다운 개체, 새끼들이 나타나죠. 그럼 그걸 가지고 너무나 제 인생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막 태어난 모기 새끼의 날개예요.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언제 한번 꼭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그런 실험들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서울대 교수로 발령이 난, 아니, 경북대 교수로 발령이 났는데 신체 검사를 받아야 돼요. 제가 공무원 국립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에 암덩어리 6개, 폐에 이쪽에 암덩어리 6개, 12개의 종양이 폐에서 발견됐어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레지던트 의사 선생님이 찍으셨는데 아니 뭐 이건 길어야 3개월인데 아, 선생님 저 자학 증상이 없는데요. 아니 뭐 생물학 하셨다는 분이 왜 그래? 폐는 신경이 없어요. 잘 인식을 못해요. 아, 각혈함 마지막 각혈하고 좀 있다가 그 죽는 거지. 이게 처음에는 자극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 천재 과학자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내한테도 말을 못하고 부모에게도 말을 못하고 혼자 울고 있었어요. 그 엑스레이 필름을 받아놓고 연세대 의과대학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억수로 슬프게 울고 있는데 그 모기 지도 교수님이 있죠. 그분이 막 뒤통수를 팍 때리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뭐해? 아니 이제 경북대가 좋은 일 많은데 왜 이렇게 울상이야 젊은 놈이 우중충하게. 아니 선생님 제가요? 왜 6개 12개 해가지고 3개월이 울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그분은 의사는 아니고요. 의과대학 교수님이시긴 하지만 모기를 연구하신 PhD 생물학 박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엑스레이 필름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겼어요. 어쨌든 이걸 막 이렇게 들고 한참을 보시더니 나보고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다 나왔어 괜찮아 울 거 없어 괜찮아. 아니 의사 선생님이 지금 폐암이라는데 선생님 도대체 생물학 선생님이 왜 저한테 그렇잖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뭔데요? 이건 말이야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인데 이게 폐사상충증이라고 실사자를 써요. 얘가 실처럼 생긴 네마토드 선형동물인데요. 얘가 모기의 침샘에 있다가 혈액항응고제 이제 빨아먹기 전에 혈액항응고하지 말라고 탁 뱉는 침 안에 되게 그래서 모든 모기의 기생충은 침샘에 거의 대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탁 몇 마리가 들어왔어요? 12마리가 들어와가지고 혈관을 타고 열라 제 거를 먹고 돌아다니다가 죽을 때쯤 되면 얘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코끼리가 상아탑을 찾아가는 것처럼 얘 어떻게 하냐면 폐로 가요. 그래서 폐사상충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여섯 마리, 이쪽에 6마리가 걸린 거예요. 여기 들어갔던 건 다 죽었다는 얘기죠. 이 선생님 저한테 그걸 설명해 주셨어요. 기쁨과 더불어서 짜증이 났어. 이거 누구 때문에 걸린 거예요? 이게 원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흉부호흡기내과 과장님이 왜 진단을 못 하셨냐면 이건 사람이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누가 걸리는 병이냐면 왜 들깨 있잖아요. 들깨. 그 야생생물. 들깨. 들깨들이 억수로 모기를 많이 물려가지고 수의과 가면 바로, 수의대 가면 바로 진단이 떨어지는 질병이에요. 인간이 걸린 걸 연세대 내과 과장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면서도 짜증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그래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어느 날 손석희 앵커께서 지금은 이제 어디 사장 되셨는데 옛날에 MBC 라디오 시선 집중하실 때 제가 매년 모기 때문에 정규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저한테 손석희 앵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그런데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모기가 극성이에요. 이거 좀 어떻게 박멸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했는데 선생님 이거 좀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손석희 앵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앵커님, 그러면 안 돼요. 감방에도 다 입방 선배가 있고 학교에도 선후배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길어봐야 10만 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했지만 얘는 1억 5천만 년 전 모기가 사는 쥐라기 공원 그 영화 속에서도 호박 속에 들어있었던 놈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훨씬 더 선배예요? 모기가 됐다 선배인데 그걸 쓰리빠 들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거는 매우 그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손석희 앵커가 저한테 이러셨어요. 아 참 선생님 재밌는 분이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제 시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뒤에 한 30장의 슬라이드를 할게요. 자 사닥다리예요. 인간이 지고지순한 게 아니라 요즘은 개통수를 이렇게 그래요. 모든 생물이 어떻다고요? 평등하다고요. 모든 생물은 1억 5천만 년 전에 있었던 모기조차도 오늘날까지 생존하잖아요. 우린 10만 년 정도밖에 생존투쟁을 하지 않았어요. 누가 더 위대한가요?
자, 이게 뭐예요? 예. 제 박사학위 때 진해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상상할 모든 지저분한 곤충을 제가 했어요.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 좀 빨리 할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단거리 스프린터예요. 100m 육상선수죠.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우사인 볼트예요.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 빠르죠? 예. 100m를 10초, 9초 얼마에 뛰죠. 근데 힘은 어디서 나와요? 이 허벅지에서 나와요. 바퀴벌레입니다. 허벅지예요. 단거리 선수는 발목이 좁아요. 허벅지에서 나오는 엄청 큰 힘을 작은 핀포인트로 모아서 뛰면 10m 날아가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허벅지가 크고요. 저 발끝 보이세요? 됐다 작죠. 전형적인 단거리 스프린터예요. 그런 다리가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어요. 얘는 우사인 볼트보다 10배가 빠릅니다. 에이 선생님 설마요. 진짜예요. 여러분 밤에 물 먹으러 가서 불을 딱 거실에 키면 바퀴벌레가 서서 돌아다니죠? 고개 끄덕인 사람 걸렸어요. 엄마가 지저분하다는 얘기에. 자, 바퀴벌레 딱 보이죠? 자, 그러면 탁 때리면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저쪽까지 한 1m 밖에 가 있죠? 예. 얘 몸은 2cm예요. 우사인 볼트는 2m고요. 2m에 100m 달리기면 50배잖아요? 2cm에 100m 달리기로 하면 50배를 하면 얼마예요? 1m예요. 얘는 1초도 안 걸려요. 1m 이동하는데. 우사인 볼트보다 몸의 비례로 보면 정확히 10배 이상이 빠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메뚜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 하늘을 풀립해서 뛰어넘는 별거 아닌 그 넓이뛰기를 뛰려면 우리 인간은 버스 9대 반 정도를 놓고 그 자리에서 넓이뛰기를 해야 돼요. 빈대죠? 이 빈대는요. 저 어릴 때 늘 있었던 거예요. 이 빈대는 6개월이고 1년이고 물을 한 모금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어요. 폐가에 나그네가 들어오잖아요. 4만 마리의 빈대가 캡슐을 엽니다. 빈대를 나그네를 뜯어먹죠. 나그네가 도망갔죠. 그러고 나면 다시 그걸 소화한 다음에 다시 캡슐을 닫아요. 누가 올 때까지? 다음 나그네가 올 때까지. 6개월이고 1년이고 바이러스처럼 물질 대사를 모두 다 스탑하고 1년이고 2년이고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놈은 어쩌면 빈대일지도 몰라요. 자, 눈먼 시계궁이에요. 그냥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리사 도킨스라고 하는 진화학의 정말 위대한 천재가 옥스퍼드 대학의 생물학과 교수님이시죠. 이분이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당시에 1987년에 나온 프로그램이죠. 자연 선택에 관한 설명이에요. 15마리의 개체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작은 변화들을 합니다. 우리 타임의 그러니까 시간의 그 허들을 넘기 위해서 이분이 만든 컴퓨터 시뮬레이션 진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이 제우스 신이에요. 여기 번개 보이세요? 예, 제가 제우스 신이에요. 어떤 놈을 선택할까요? 저에게 모든 전지전능한 힘이 있어요. 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 좀 큰 걸 선택해 볼게요. 선택하면 나머지는 도태됐고요. 걔가 새끼를 15마리를 낳았어요. 그 다음 좀 큰 걸 선택해 볼까요? 얘가 선택되고요. 나머지는 도태됐고요. 15마리가 다시 나왔어요. 또 큰 걸 선택해 볼까요? 예,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선택하다 보면 내가 비싼 밥을 먹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자괴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오른쪽 위에 리핏이라고 보이나요? 이 리핏을 누르면요. 선생님이 강의하는 동안에 지 스스로 랜덤하게 선택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죠. 우리 인간은 다음 새끼를 낳으려면 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거는 한 클릭하면 한 세대가 넘어가죠.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우 작은 선의 에디션, 선의 삭제, 그 다음에 점의 추가, 점의 삭제 그런 것만 하는데요. 당연히 개체 변이는 존재하죠. 리사 도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작은 변이들의 축적과 시간의 그 허들을 넘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면 저런 작은 변이들이 누적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런 모든 생물, 다양한 생물들의 모폴로지, 형태를 다 발견해낼 수 있다. 자, 시간 관계상 더 하고 싶은데 더 할 수는 없고요. 잠깐 하나만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진이에요. 얘가 진화하는 과정 중에 몸의 체저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몸의 브랜치, 가지를 내는 것, 그 다음에 아웃라인 컬러를 만드는 것, 바디 컬러를 만드는 것, 시메트리를 만드는 유전자들을 새롭게 얻었어요. 그리고 어떤 환경 때문에 돌연변이에 속다가 억수로 빨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가지고 브리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지금 정지됐나요? 예, 미안해요. 리핏을 눌러야 돼요. 예. 네, 이제 체절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컬러가 만들어지고요.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생물체가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 모듈 개념이에요. 요즘 모듈 하우스 나오는데 작은 하나의 모듈을 만들고 그 모듈들을 반복해서 쌓아서 새로운 생물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일반 생물학 책에 보면 일반 생물학 생물학 그 생물의 특성 1장 1절이 있어요. 모든 생물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우리 하나하나의 세포들은 다 아메바나 동일해요. 그 세포들을 쌓아서 전문화하고 또 특성화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생물들을 이 바이오모프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리차드 도킨스의 이야기였어요. 자, 이 정도만 할게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계통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요. 예,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절지동물 얘기는 마지막 슬라이드 한 장만 보이고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요것만 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할게요. 좀 빨리 얘기할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내, 그리고 지금은 다 장성한 아들이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92세에 치매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앞에 모기 얘기한다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내가 있어요. 제가 소보루빵을 좋아해요. 그날 소보루빵 두 개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우리 아내가 계속해서 옷을 벗고 빨리 들어가 씻고 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보루빵을 우리 아내의 잔소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 두 개가 한 봉지 안에 들어있었는데 하나를 꺼내서 쇼파에서 먹었어요. 잘 들어요. CSI하고 똑같아요. 하나를 꺼내서 쇼파에서 빵을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내의 잔소리가 더욱더 가속화되는 순간에 찍찍이를 닫고 그 나머지 하나는 내일 아침에 꼭 먹겠다고 다짐하면서 식탁 위에다 올려놓고 들어가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빵이 없어졌어요.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네 분에게 물어봤어요. 내 빵 어디 갔냐고. 아무도 모른대요. 당시 네 살이었던 아들이 일어나서 저 빵을 먹고 잤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저 네 분 중에 한 분이 범인이에요. 저는 DNA 감식하고 DNA를 가지고 토끼하고 사람이 가까운지 침팬지가 사람이 가까운지를 늘 하는 사람이에요. 범인 찾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식탁 위를 가느다란 붓으로 6인용 식탁을 열심히 쓸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소보루빵은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죠. 아무리 얌전한 사람이 먹어도 소보루빵 가루를 한 개도 떨어뜨리지 않고 먹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리고 소보루빵 가루는 흩어지면 안 보이지만 모이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모아봤더니 상당량의 소보루빵 가루가 나왔어요. 놀랍게도 그 범인은 대담하게도 거기 식탁에 앉아서 그 빵을 먹은 거죠. 그리고 약간의 각질과 머리카락 두 올이 나왔어요.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DNA 추출이 불가능해요. 다행히 두 올은 머리카락 중에 한 올은 머리카락 뽑으면 지저분하게 딸려 나오는 모근 세포가 하나가 달려 있어서 DNA 추출이 가능했어요. 이 네 분에게서 허락을 받고 머리카락을 뽑아서 DNA 추출을 했죠. 그래서 DNA 추출을 해서 비교를 해봤어요. 자, 요게 바로 자 서스펙트, 그랜드모더, 파더, 모더, 와이프의 DNA 시퀀스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비교를 해야 돼요. 얼라인먼트를 해주는, 배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배열해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금 전에 용의자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면요.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시퀀스를 선택하고 얘네들을 정렬을 해요.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정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여기 작아서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보면요. 맨 위가 그랜드모더예요. 맨 아래는 와이프입니다. 와이프는 강원도 영월 여자예요. 완전히 다르죠, 시퀀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니는 부산분인데 좀 다르죠? 범인하고 아버지하고 그랜드머더, 할머니가 매우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른쪽에 와보면 범인은 그랜드머더가 지지진데 범인은 GA-GA-이죠. 그렇죠? 누가 범인이에요? 아버지가 범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버지는 고집일세에서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설명을 듣고 있지도 않을 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자 계통수를 그려요. 분자 계통수를 그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계통수를 볼게요. 이 계통수를 보면요. 자, 조금 전에 계통수를 거기서 그린 거를 제가 찾아와 볼게요. 네. 오픈해서 그 계통수를 제가 찾아와 볼게요. 이게 바로 그 계통수예요. 범인이 누구하고 묶였어요? 아버지하고 묶였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계통수의 모양을 보면요. 그랜드 머더가 있고, 머더가 있고, 와이프가 있는데, 서스펙트, 아버지 사라졌죠? 서스펙트 뒤에 있어요. 아버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소보루빵 10개를 받아냈어요. 재미있었나요? 예, 좋아요. 이제 절지동물이 나왔는데요. 절지동물은 지구상에 가장,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절지동물은 여러분이 강의에 너무 집중을 해서 제가 앞에 너무 몰입을 하는 바람에 반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쩌 괜찮아요. 여러분하고 만나는 거는 더 많은 지식을 주는 게 아니고 아까 그랬죠? 이 지구상에는 누구와 누가 있다고요? 저를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 이미 만났으니까 여러분은 성과를 거둔 거예요. 그렇죠? 자,
제가 조금 전에 그 개통수, 분자 개통수 재미있었나요? 소보로빵 이야기? 네. 예,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면 이런 개통수를 그릴 수 있어요. 개통수를 그려보니까 이런 절지동물의 곤충도 있고, 물벼룩 같은 개새우도 있고, 욕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지류, 진해도 있고, 그 다음에 거미 정갈류도 있어요. 이것들 간의 개통수, 저거 해서 뭐 밥 먹고 살 수 있나 싶겠지만, 이런 개통수 때문에 지난 200년간을 학자들끼리 싸워왔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개새우하고 곤충 묶이는 건 다 동의가 됐는데, 요 그 진해 있잖아요? 요 진해류가 이쪽으로 가는지 이쪽으로 가는지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당시에 독일에 공부하면서 저 서울대에 당시에 박사과정 할 때 저는 얘가 이쪽으로 간다고 주장했고요. 하버드대학 교수님은 얘가 이쪽으로 간다고 주장했어요. 지금은 하버드대 교수님이 이빨이 세기 때문에 이쪽으로 간다고 대부분 교과서에 되어 있지만 이런 가능성도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논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예. 요게 이제, 이게 뭐냐면요. 예. 진해가 거미와 가깝다는 증거들이에요. 그 다음에요. 아, 거꾸로 얘기했네요. 이게 이제 거미, 진해가 저쪽 곤충 쪽에 가깝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진해가 거미와 정갈류에 더 가깝다는 이야기들이에요. 아직까지도 굉장한 논쟁이 되고 있어요. 이런 논쟁이 되고 있어서 이것도 여러 가지 유전체들을 풀로 염기서열 분석을 해서 개통수를 그려가지고 이런 논쟁들을 해결하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잊지 못할 영상 하나 틀어드리고 저는 마칠게요. 지구상에서 발견한 가장 최상의 감동적인 드라마 같은 영상이에요. 스페인에서 열린 바르셀로나 올림픽입니다. 1992년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에요. 이 선수는 데렉 레드몬드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영국 국가대표 몇 번 선수냐면 5번 선수예요. 이 올림픽 금메달을 추구하기 이 마지막 결승전인데요.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한 마지막 결승전에 오기 전까지 이 데렉 레드몬드는 전 세계 신기록을 여러 차례 경신했어요. 전 세계 모든 언론이 데렉 레드몬드를 결승선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찬란한 순간 같이 보시죠. 오늘 수업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데렉 레드몬드에게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이 영상 뒤로 이어지는 장면은 4만 명의 스타디움에 있는 많은 관객들이 데렉 레드몬드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전원 기립해서 데렉 레드몬드에게 박수를 쳐줍니다. 한 10분 이상 박수가 지속됐던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은요, 30년 전에, 32년 전에 바르셀로나에서 저 올림픽 금메달 400m 결승전에서 1등을 했던 선수는 지금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놀랍게도 역대급 꼴찌 성적으로 걸어 들어왔던 데렉 레드몬드는 3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튜브에 저 영상을 통해서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칠흑같이 어둡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으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신이 여러분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영상을 꼭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꼭 위대한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고 너무너무 축하드리는 게 오늘부터 저를 아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